대한민국 청소년 경제 똑똑이 만들기 프로젝트 하이클래스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11번째 시간이야 벌써? 믿기지가 않아요. 이번 시간 뭘 배울지 나 진짜 너무 기대돼. 아 인정 인정. 맞아. 은근히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많단 말이야. 야, 이 하이클래스가 너희한테 진짜 도움이 됐구나. 막 뿌듯하다 야. 선생님 모실게. 야, 어떤 쌤이 선생님, 오실까?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 얘들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안녕, 나는 오늘 수업을 가르칠 김예나 선생님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이번 시간에는 최근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해. 도박이요? 아니 저희 학생이에요. 청소년 학생. 무슨 도박이에요? 잘못 찾아오셨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무슨 도박을 해요? 우리는 카지노 같은데 출입도 못하잖아. 그치. 청소년 도박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수업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우리 안에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먼저 도박이라는 게 뭘까? 돈 걸고 하는 게임. 불법으로 합법적이지 않게 이렇게 게임으로 돈 버는 거? 돈을 잃을 수 있는 거. 딸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도박에 빠지는 이유겠지. 근데 도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도박은 지금 얘기해줬던 것처럼 불확실한 사건에 금품의 가치가 있는 실제 돈이나 재화 등을 거는 행위를 우리가 도박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도박이 그러면 사람들이 왜 도박에 자꾸 빠지게 될까? 일단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도박은 경쟁을 포함한 놀이에 금품을 거는 행위이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임과 함께 돈을 추구하는 행위가 바로 도박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승패가 그런데 문제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불확실하겠지.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서로 돈을 건다. 이것도 도박이 될 수 있어. 그럼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어르신들이 뭐 얼마씩 내고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다 도박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불확실한 거에 결국엔 돈이나 금품의 가치가 있는 걸 거는 순간 결국엔 그건 전부 다 뭐다? 도박이라는 거지. 야 우리도 저 떡볶이 사내기하고 홀짝하거나 짤짜리 같은 거 하잖아. 전문 용어로 빵이라고 하지. 빵. 어? 빵. 모모빵. 모모빵. 그것도 다 도박인가요? 아이스크림 빵. 떡볶이 빵. 그것도 다 도박인 거지. 반성해야겠다. 선생님 그러면 사행성이란 게임을 들어봤는데 혹시 그것도 도박인가요? 사행성 게임, 도박 이런 용어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지. 원래는 이전에는 사행성 게임이랑 도박이란 용어가 대부분 혼용되어서 사용되어 왔어. 혹시 사행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을까? 어쩌다 돈 딸 수 있는 거. 어쩌다 돈 딸 수 있는 거? 맞아. 이 사행성이라는 건 요행을 바란다라는 건데 우연에 의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사행심, 사행성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요소에 결국엔 이런 사행성, 운에 의해서 이득을 얻고 싶은 게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사행성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의 사행성 게임은 혹시 게임 안에 있는 확률형 아이템 알아? 뽑기로 해서 맞아. 뽑는 요즘의 사행성 게임은 주로 게임 내에 있는 확률형 아이템 뽑기 등과 같은 걸 이야기하고 이제 도박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사행산업이라는 이름 하에 결정해놓은 합법 도박이 있거든? 그런 합법 도박도 있지만 그걸 빙자한 결국에 불법 도박이 요즘엔 성황리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사행성 게임하고 도박이랑 우연에 의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 동일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용어를 혼용돼서 사용되지 않고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하나? 그러니까요 뭐 우리 뭐 아까 무슨 떡볶이 빵 떡볶이 내기 그 정도가 전부인데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구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떡볶이 사 먹는 정도가 무슨 도박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 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 도박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조사 이 중에 있나? 누구야? 설마 우리 재영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지? 아니야. 많이 좀 따보려고 주식에 이렇게 몰빵을 하긴 했었는데 청소년 교복을 입고 있는데 주식은 그랬구나. 얘기해봐야 될 건 청소년이 도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을까? 공부 안 하겠죠? 교우관계도 틀어질 거고 소득이 없으니까 불법적으로 돈을
모아요. 도둑질 이런 거. 돈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하게 된다. 오, 너무 좋은 대답들을 많이 해줬어. 맞아, 이 도박 문제가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본인 가족이나 아니면 대인관계 이런 데에서 재정적인 문제나 학습을 결국엔 잘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돼. 그리고 방금 나왔던 얘기처럼 결국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 이런 법적인 문제까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해서 사실상 이런 도박 문제가 일상생활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도박에 한번 빠지면 잘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야. 아니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그러셨는데 도대체 우리 청소년들은 무슨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친구들끼리 단순한 내기 게임, 게임을 하면서 돈을 거는 것도 도박의 일종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불법 온라인 도박. 저희가 그런 거를 막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주 단순한 인증 절차를 통해 거의 성인 인증도 하지 않고 바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이 가능하거든. 청소년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밖에 이용을 못하거든? 그런데 여기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베팅을 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금액을 계속해서 베팅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 뭐야. 그러면 도박 사이트는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서 들어가게 될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간 왜 빠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막 스팸 문자 그런 거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스팸 문자. 혹시 스팸 문자 받아본 적 있어? 저 네. 받아봤어요. 저도요.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되고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될까? 아마 제일 위험한 게 지인들 통해서 들어가는 친구죠. 뭐. 친구들한테 알지 않을까요? 정답! 네, 맞아. 청소년들이 도박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지인들이 하고 있는 걸 관찰하면서 이거나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권유를 하기도 한대.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요즘에는 게임을 빙자해서 도박 사이트들을 광고를 하기도 하고 스팸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런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하게 되는 거지. 무섭다. 그럼 들어가서 그 맛을 보면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그치. 도박에 그러면 왜 빠지는가가 우리 재용이가 궁금한 것 같아. 네. 도박에 빠지는 경로를 총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승리 단계, 돈을 따는 단계인 거지. 우연히 그냥 돈을 딸 수 있을까라고 호기심에 돈을 걸고 베팅을 해봤는데 실제로 거기서 이득을 얻게끔 되는 거야. 베팅하고 얼마 정도 받으면 도박에 빠질 것 같아? 더블. 더블. 10배, 10배. 10배? 예를 들어 5만 원 베팅했으면 10만 원이면? 아, 와, 치킨 꼬리지. 몇 마리야? 순간 호캔... 아니야. 여기 잡아가세요, 이러면 잡아가세요. 이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따 선생님을 상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승리 단계, 돈을 결국엔 따는 맛을 보게끔 되니까 이 승리 단계에서 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게끔 돼. 그 다음에는 손실 단계를 맛보게 되거든? 잃어요. 돈을 당연히 잃게 되어 있어. 몇 번의 승리 경험을 맛본 뒤에 나 도박 잘하나 보다, 나 도박을 좀 딸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때부터는 습관적으로 도박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돈만 잃는 게 아니야. 학업에도 시간을 뺏기고 결국엔 돈을 잃게 되니까 빚도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게끔 돼. 근데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하는 거지. 아까 우리 재용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때문일까? 본전 찾으려고. 본전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이야. 세 번째 단계는 절망 단계라고 하는 건데 이쯤이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도박의 행동을 조절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되게 돼. 빚을 빨리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대신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내지는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불법 대출을 받기도 하면서 훨씬 더 손실이 많아지고 일상생활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들도 훨씬 많아지는 이런 절망 단계에 빠지게 되는 거지. 이건 완전히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마지막 단계가 또 있어. 아 진짜요? 이렇게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또 포기 단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 마지막으로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박 중독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 단계가 이 포기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때는 정서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서 단순히 도박에 국한이 되어져서 문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런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태우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하는 이런 더더욱의 최악의 선택들을 하게 되는 그런 포기 단계를 맛보게 돼.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니? 생각보다 더 위험한 거. 생각보다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심각한 걸 알 수 있지. 청소년 도박 문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문항들, 척도가 있거든? 다행히도 우리는 모두 초록불. 이라고 나왔어. 오. 선생님 이거 색깔별로 또 결과가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이게 총 색깔이 세 가지로 구분되거든? 청소년 도박 문제가 생긴 친구들을 발견했을 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문제 수준을 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는 곳에서 받을 수 있어. 국번 없이 1336에 전화를 하면 전화 상담도 바로 받을 수 있고, 이 번호 앞에 샵을 붙여서 문자를 보내면 문자 상담도 가능해. 상담 말고는 따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법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큰 빚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들도 받을 수 있고, 도박 중독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 또한 예방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집단 교육이 여기에서 생기기도 하고, 청소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기도 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잘 배웠나? 한번 복습해 볼까? 네. 선생님 뭐 걸고 하시죠? 재훈이가 좋은 얘기 했었는데 이건 도박일까 아닐까? 아니죠. 왜 아니지? 돈을 안 걸면 돼요. 돈을 안 걸면 돼. 오케이, 맞아. 너희들이 돈을 안 걸면 되는 것도 맞고, 이건 우연이라기보다는 오늘 복습한,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도박이 아니야. 자, 첫 번째 문제. 결과가 불확실한 것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는 하나, 둘, 셋! 자, 정답이 뭘까요? 도박이요. 호바! 정답입니다. 아, 이거 너무 쉬웠다.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헬프라인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 1336! 1336!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 청소년들의 도박 사례를 보면서 함께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해. 다음 교실에 또 보자. 와! 고생하셨습니다.